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 전일영 회장님을 모시고 친환경 쌀의 판매 전략, 수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시설을 다 갖춰놓고 판매를 하시는데, 쌀을 어떻게 판매를 하고 계시나요? 농협 판매라든가 아니면 회장님이 어떻게 독특한 판매 전략이 있으신지요? 예, 그 노컬푸드의 한 3분의 2 정도. 예, 노컬푸드. 예,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소비자. 예, 예, 개인 개인 판매를 판매가 3분의 1. 3분의 1. 아, 그렇게 그렇게 판매를 하시네요. 판매했습니다. 상당히 개인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전시를 참 잘해 놓으셨는데, 어떤 쌀인가요, 이건? 오생미인데, 아, 오생미요? 아, 오생미를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선물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 넣어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5가지. 아, 흰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그래서 아. 오생미로 넣어서 이렇게 가져갔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꽤 좋다고 그래요. 그러네. 굉장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네요. 포장도 직접 여기서 다, 예, 다 여기서 하는 아, 회장님께서 직접 하신 거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한 세트를 꾸려서 가격은 어느 정도를 받으시나요? 지금 5가지 넣어서 예. 저기 4만 원 정도 받으니까 8천 원 꼴 1kg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적이네요. 엄청이 높죠. 보통 4배, 3배 아, 정도요. 그러시군요. 어떤 품종이죠? 극진주. 이 품종을 특별히 하시는 이유는? 고객들이 그 사람들이 찾으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예. 판매는 잘 되고 있나요? 한 100여 마지기 짓는데 다 그렇죠. 이렇게 소매로 해서 100%다 아, 나갑니다. 그러시구나. 포장 단위가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1kg, 1.5, 4kg가 아, 소포장이죠. 그렇게 소포장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소포장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소포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소포장 하는 걸 전부 다 여기에서 하시는 거네요. 둘이 그냥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둘이서 하면 아, 딱 맞아요. 예, 그러시군요. 그럼 회장님께서 지금 소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소포장을 했을 때 10kg, 20kg 판매하는 거하고 부가가치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거의 더블을 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요게 4kg짜리인데 예. 18,300원에 팔아야 돼가. 품종이 삼광이죠? 예, 삼광이에요. 요거 흑진주는 우리가 내가 9,300원 네. 1kg에. 네. 아까 이렇게 끓으면은 8,000원, 낮게는 9,000, 9,000원, 1kg에 네. 9,300원 받고, 9,300원. 이제 찹쌀은 좀 싸게 받지, 요거는 7,000원. 아, 그렇게 파는군요. 그러면 거의 가격으로 따지면 시중가에 꼬빼기 정도 받는 거죠. 네, 그러시군요. 현미 판매도 하시나요? 예, 현미도 팔아요. 오. 이것도 1kg 현미도 현미. 이제 예. 판매를 하시는군요. 현미, 또 이렇게 쌀룬쌀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하네요. 예. 오. 요거는 쌀룬쌀이라고 해가지고, 예. 쉽게 해서 우리가 오븐도미, 그 쌀룬이 살아있다고 해서 예. 쌀룬쌀이라고 명칭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건 가격은? 똑같이 18,300원 나와, 아, 4kg에. 이것은 영양가가 높아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예. 이 100미만큼은 안 나가는데, 예. 현미하고 같은 수준에 나가요. 우리 회장님이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나온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 쌀룬쌀을 처음 만들 때, 예. 그 방앗간에서 못 한다는 거야. 조금 더 깎으면 백미디고, 조금 덜 깎으면 현미디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이제 오븐도 쌀, 현미 쌀 이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군요.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예,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요 장비는 어떻게 구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요, 이제, 저 포장기에서 이 공급하는 공급 라인 따로, 예. 요 포장기 따로, 그다음에 여기 실린기 따로 사고 해가지고 아, 조합을 한 거죠. 조합을 직접 우리 회장님께서 하신 거구나, 전체적으로, 그죠? 아. 이게 저온 창고에서 직접 일이 안 오면은 예. 오는 과정에서 결루 현상이 생겨요. 여름에는. 예. 저 오면서 오는 관도 전부 다 보온재 쌓아서 예. 만들고. 한번 보여드릴까? 예. 이게 이제, 지금 4kg의 쌀이 딱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에어를 안 빼주면 싹 털어놓고. 아. 그리고 아, 이렇게 해서 네. 딱 4kg짜리가. 여기서 네. 이제 우럭이살이랑 밑에로 붙이고. 예. 여기 이제 가격표 아, 붙이고. 아주 딱딱 4kg로 네, 해서 딱 정확해요. 규격된 저희가 나오네요. 예, 네, 이거 정확해요. 그렇군요. 팔로 개척을 위한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요 네. 자동으로 되더라고. 네. 팔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팔로 개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친환경 재배를 하시면서 뭐 판매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그 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하고부터는 거의 100% 그. 전량 판매가? 예, 전량 판매가 가능하니까. 부가가치도 예, 높고. 부가가치도 높고. 그냥 또 살만해요. 아. 회장님, 친환경 재배를 하면서 뭐 애로사항은 없나요? 예, 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이 흑진주벼가 품질은 참 좋은데 예. 그런 수량이 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좀 박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으면 해서. 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쌀들 중에서 안토시안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쌀 수량이 405kg를 나온 걸로 되어 있지만 이양을 일찍 할수록 새나 도복의 피해를 받아서 수량이 한 370kg대로 떨어지거든요. 좀 이양 시기를 6월 30일 정도 하면 그 도복의 안전성과 뭐 수량도 거의 500kg 나오는데 이 품종을 구하기가 이제 어려워요. 너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충남 농업기술원 개발한 송알흑차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도복도 잘 안 되고 안토시안 함량도 높고 또 뭐 수량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송알 흑차에 대해서 특성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성이라고 하면은 안토시안 함량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신농 흑차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의 안토시안 함량 이제 그것이 높고요. 추수기는 8월 24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가 늦기 때문에 조금 이양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해줘야 됩니다. 키는 78cm인데 도복의 안정성도 있고요. 신입 인마늘병에 조금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쌀알은 좀 굵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수량도 높은 뭐 그런 품종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년에 한번 송화흑차를 해볼게요. 예. 회장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품종들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소포장입니다. 친환경 재배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친환경 재배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것이 소포장 판매 쪽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분야 쪽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재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 수범 사례가 굉장히 그 우리 친환경 하시는 분한테 가야 될 방향을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